약간 골목길이 약간 인연 같은 곳이래. 여기서 사람이 그럼... 싹 트는 거구나. 엘리페스 안녕하세요. 이태스입니다. 입이 얼어서 입이 잘 안 되죠. 와,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왔죠? 인천. 오다가 봤는데 맞아요. 진짜 저기 드라마 촬영 장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김밥을 드셨다고. 도깨비. 네. 아, 팩트인가요? 제가 진짜... 팩트인가요? 저기 맞아요? 딱히 맞아요? 어? 아 진짜로? 도깨비 네. 안 보셨다고요? 저는 유명한 클립들만 매력을 느껴봐요. 네. 물론 여기가 이제 드라마 촬영지도 있지만 이제 뒤에 저희가 온 이유는 이제 수도 국산 달동네 박물관을 방문하기 위해서. 어때요? 저희가 달동네라고 옛날에 달동네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달동네가 네, 제가 알기로는 하늘이랑 가까워서 그쵸. 달이 잘 보인다 해서 달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너무 감성지지 않아요? 딱 봤을 때 뷰도 진짜. 있고 맞아 여긴 저녁에 와도 좋을 것 같아. 저녁이면 오히려 막 맞아 저녁이면 약간 불빛도 해가지고 그치 좋을 것 같아. 아침에 온 게 아쉽지만 저기다 저녁에 오신다면서요? 누가요? 유명은 아까 온대요 직접. 이런 데서 거의 46% 하시는데 근데 나 오고 싶은데 약간 저녁에 산책하면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저녁에 가면 또 낮이랑 또 다른 느낌이 날 것 같아. 근데 대신 아침에 등하교는 좀 힘들 것 같아. 보다 딱 뛰어내려가는 모습 보고 아무튼 일단 가봅시다. 갑시다. 바로 올라가면 되나? 고고. 자, 박물관. 나는 개인적으로 박물관 좋아해. 뭔가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눌러봐야 되지 않을까? 오! 이게 오! 아, 이게 있었네. 우와, 인천 풍경 사진이래. 옛날? 언제야? 1950년도? 50년대? 50년도면 뭐 70년 있는 건데 50년대? 아, 그때가 오, 근데 뭐야 이거. 요즘도 이렇게 입지 않아? 그니까 아니, 내가 볼 땐 유행은 되고 돌아. 그니까 50년대 사진 보니까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게 컬러화가 된 거네? 그런가 봐. 이때는 있었겠죠. 없었죠. 있었죠. 아, 50년대까지 있었죠. 아, 근데 있었는데 왜 이렇게 화질 좋냐 이거? 그니까 복원 기술이 대단하다. 그치. 조선시대? 그 흑백을 컬러로 바꾼다. 여기 사진기가 딱 있네 바로. 아, 이런 사진기 하나씩 갖고 싶어. 필름? 이런 필름 완전히 구식 필름 같은 거. 예쁘네요. 야, 이거 봐봐. 이거 카메라가 짱 신기하다. 오, 뭐야? 이게 사진관에 나와 있어. 즉석 카메라 이런 거. 약간 이런 옛날 감성이 진짜 이쁘지 않나. 짱 신기하다. 약간 좀 빨리빨리 보는 편. 여기 이렇게 밑도 이렇게 설명이 있네. 1960에서 70년대 동인천 풍경이래. 60, 70년대. 아, 근데 아쉬운 게 우리 멤버 중에 인천에서 막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맞아. 그치. 나 인천 여기 놀러 온 건 처음이야. 인천. 난 근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좀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좀 더 알아가는. 그치. 왜냐면 많이 와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게 딱 그 달동네 풍경인가 봐. 그때 그 시절 이제 동네 사진관 막 중앙시장. 그치. 그런 물건들이 아직도 있긴 있나 보다. 여기 다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여기 있네 서점. 양장점. 약간 디스코. 약간 디스코 복권. 약간 그거다. 써니에서 봤던 것 같은데. 맞아, 약간 영화. 노는 날. 약간 어떤 파티에 참석하는 옷 느낌. 이쁘다. 이렇게 입으라고 하면 입을 수 있어. 전 당연하죠. 오. 이게 그거 아니야? 방탄소년단 선배님이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 때 이런 느낌. 맞아, 이런 복고풍. 펑크 느낌. 근데 여기 진짜 같아. 와, 여기는 이거 약간 인테리어도 가방. 약간 구식으로 한 것 같아. 그치. 가방 가져, 사방. 감성 있다. 맨날 장난감인가 보다. 로봇의 콤보의 안사. 알죠. 이거는 유명하지. 아톰 아세요? 아톰? 이 친구들은 뭐야? 와, 이건 진짜 보물이다. 야, 이건 뭐야? 와, 진짜 이거 보물인데? 뭐라고 써 있어, 저? 솜틀인집? 이거 솜. 아, 솜을 이걸 쓰나 봐. 아, 여기 딱 솜이 있네, 저쪽 안에. 너무 신기하긴 하다. 야! 군고구마 먹을 사람. 그러네. 진짜 신기하다. 안에 고구마도 있어. 뭔가 내가 뭐 검정 고무신 만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가슴이 좀 심장이 좀 이상해졌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주인분들이 쓰시던 거를 막 진짜잖아. 진짜니까. 진짜 보물 아니냐 이거? 옛날 밥솥. 옛날 밥솥. 옛날 약간 저기 난로. 난로 같은데? 아, 정강석 이게 뭐야? 아, 석유통. 성첩장이다. 옛날 이렇게 초점장이 왔었나 봐. 66년이래요.
오, 야, 이렇게 생기면 먹을만 하겠다. 아이스크림 트리래. 우와, 이게 뭐야? 아이스크림 틀. 저기다가 이제 막 뭐. 이때도 있었어? 이제 음료수 넣어먹으면 음료수 아이스크림 만드는 거야. 생각보다 이번에 생긴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도. 우와, 신기하네. 생각보다 깜짝아. 오, 깜짝아. 개다 개. 어, 여기가 야, 달동네 전망대네. 와, 대박. 올라가도 되는 건가? 어, 그런 거 같아. 우와,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 같은데? 와, 제 옛날로 돌아온 거 같아. 맞지? 떨래. 아, 가슴이 몽글몽글. 떨리고 떨린다. 떨래. 타임머신 탄 거 같아. 바로 가보자, 밑으로. 바로 신기하네. 와, 너무 리얼하게 잘 만들어졌다. 야, 대박이다. 어, 오! 야, 여기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는 신발. 오, 깜짝이야, 씨. 좀 무섭긴 하네. 너 진짜인 줄 알았어. 가족들끼리 레슬링을 보고 계십니다. 레슬링이 저 때도 있어. 아, 근데 뭔가 고개 돌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다른 거 보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골목길이 약간 인연 같은 곳이래. 그치, 그치. 되게 좁아, 좁아가지고 약간 어깨를 비켜주면서 서로, 그래, 서로 약간 그린라이트.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여기서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구나. 그렇죠. 아, 여기가 그런 데가. 기분이 좀 좋지 않네. 어떤 인연이 싹 트지도 몰라. 어? 밥도 있다. 밥 한 그릇만요. 야, 밥이 진짜 많네. 배고파요. 오리밥이랑 된장찌개랑 약간. 맞아, 옛날에 연탄을 사용했지. 아, 뻥뻥튀기 아저씨. 어디 어디? 뻥이요, 그거잖아. 뻥이잖아요. 와, 야, 이 소리 진짜 큰 거 알아? 알지. 나는 약간 우리 동네가 촌이었어가지고 5일장마다 이 뻥튀기 아저씨가 있었어. 아, 맞아. 5일장마다 소리가 진짜 커, 진짜. 그, 맞아, 진짜. 와, 그리고 연탄 구매권도 따로 와, 있다. 신기하다. 와, 진짜 재밌게 봤어요.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60, 70년대 과거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런 거 많이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미션일 것 같아요? 약간 유추를 좀 해봅시다. 구슬치기. 딱지치기. 근데 뭔가 아까 저기서 계속 소리가 들렸잖아. 그게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소리로 뭔가 하는 것도 있어. 내가 방금 들었어. 칙탁 칙탁. 뻥이온가? 뻥을 튀겨야 돼? 그거보다 소리 더 크게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누가 먼저 갈 거예요? 아까 가요 하셨으니까 미션부터 가야지. 아, 오케이. 알겠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어, 오케이. 이렇게 가자. 오케이, 오케이. 저 진짜 빠르게 끝내볼게요. 우승자가 또 뭐가 있대요. 우승자가 있다는 건 또 특혜가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벌칙도 있는 건가? 어디 한번 얼마 걸린지 볼까? 일단은 대청마루가 여기였거든. 어? 방금 바로 왼쪽으로 들어갔죠? 나 뭐, 왼쪽에 뭐 있었는지 기억해. 우실 책상은 첫 책상,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 둘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뮤가 문을 도도록. 어? 우실 책상은 첫 책상,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 둘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뮤가 문을 도도. 어? 다시. 우실 책상은 첫 책상, 동현이 책상은 황동색 책상, 둘이 책상 앉아. 어어어. 저기 안에 뭐가 있었지? 치기를 하고 있는. 저기 뭐가 있었더라? 뮤가 그린 구름 그림은. 깃털구름 그린 구름 그린이다. 성공! 옆으로. 와, 내가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요? 아, 여기가 공동 변수와 야, 왜 안 나오냐 저기서? 벌써 막힌 거지.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에? 빨간 휴지, 파란 휴지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어, 저는 파란색 휴지 고르겠습니다. 안 떨어져. 지형짐을 사용 가능인가요? 아, 됐다. 족? 족발. 발, 발 냄새. 나, 제발. 됐나요? 딱지 뒤집기. 딱지 뒤집기 여기 아닌가? 딱지 뒤. 아, 여기 있구나. 어, 이게 안 뒤집어져. 어? 뻥튀기 내야 맞지? 어? 닥치는 거 같아. 아, 닥치는, 닥치는. 오케이. 아, 잡지. 네.
이거 바로 한 번에 가야죠. 되죠?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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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보인다. 안 내면 진 거 가 말보 가 말보. 가 말보. 말보 횡보 횡보가 나면 말보. 뭐 낼 거야? 뭐 낼 거야? 페라리 말 페라리 말보 보. 아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막 소리 지르던데? 5분밖에 안 지났다고? 나 10분 지났는데. 그러니까. 후기 한번 남겨주시죠. 후기 한번 어땠는지 말려줘요. 되게 한숨 소리가 많이 난이도 말려줘, 난이도만. 한숨 소리가 되게 많이 나더라. 후기요?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제가 빨리 한 걸 수도 있어요. 오, 과요. 네, 바로 바튼 터치. 자, 머리 좀 쓰라는 줄 알. 자, 종현이 형도 그럼 당찬 포부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거 5분만, 5분이나 걸렸다고? 오, 도발!